우리 포천의 청년이면서 우리 경기도당 대변인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 이성용 경기도당 대변인님을 모시고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포천시민 일동 주민 여러분, 그리고 새벽부터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선거사무원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소개받은 국민의힘 경기도당 대변인 이성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5년간 여러분 어떠셨어요? 힘들지 않으셨어요? 화나지 않으셨어요? 네, 맞습니다. 이번 선거는 진보냐 보수냐 이런 후보자를 뽑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합, 국민화합을 할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지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여러분, 국민을 통합할 후보 누굽니까? 윤석열! 여러분, 포천을 발전시킬 후보 누굽니까? 윤석열! 네, 맞습니다. 지금의 발전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드신 분은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에너지 전략하시고 아껴 쓰시고 나누어 쓰시고 새마을 운동도 하시고 나라 발전의 큰 원동력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가 부채가 천조에 이릅니다. 이는 대한민국 국가 예산의 1년 지급을 초과하는 예산의 수치입니다. 막무가내 포퓰리즘 정책 이제 멈추어야 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오늘의 대한민국을 위해 소중한 자녀분들을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우리 포천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민주당이 경제정책 잘한다고 하는데 지금껏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어떤 당이 지켜왔습니까?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입니다. 3월 9일은 바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다시 쓰는 날입니다. 여러분, 투표하셔서 정권교체 하실 것이지요?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만과 끝까지 내로남불입니다. 이재명 후보와 김동연 후보는 단일화 통합이고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는 야합입니까? 지난 5년간 더불어민주당의 경제, 안보, 사회 분야 가리지 않는 내로남불, 국민 분노만 더 일으켰습니다. 이번 선거 더불어민주당의 지긋지긋한 내로남불 심판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성남 대장동 사업 잘 알고 계시지요? 서민과 국민이 이익된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불필요한 지나친 정책으로 소상공인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표현,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사회주의 국가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자유, 공정, 정의는 그들만의 것이었습니다. 이번 문재인 정권이 우리 국민들에게 안겨주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내 편이 아니면 적폐고 적폐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국민을 기만한 민주당 정권 또 선택해야 합니까? 안 된다! 여러분, 여러분의 소신을 3월 9일 투표장에 나와서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소신을 밝혀주셔야 합니다. 정권교체 그 주역은 바로 여기 계신 시민 여러분들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위해 누구에게 투표하실 것입니까? 그 이름 세 번 연호하겠습니다. 우리의 대통령은 누굽니까? 윤석열! 포천을 발전시킬 대통령은 누굽니까? 네, 감사합니다. 3월 9일 꼭 투표장에 나와서 여러분의 소신을 꼭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포천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특히 이제 대통령 후보 윤석열 후보라는 얘기를 해주신 우리 이성용 대변인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